네,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로 바로 넘어가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아버님 전화 주신 곳은 어디신가요? 아, 자양동입니다. 자양동이시고요. 예. 어떻게 본인이 불편하십니까? 예, 예, 본인인데요. 키 몸무게 연세는요? 아, 키는 150이고요. 네. 몸무게가 많이 좀 몸이 안 좋아갖고 47kg예요. 51kg 나가다가 아, 빠지셨네요. 47kg예요. 예, 올해 연세는요? 어, 52년생이에요. 52년생. 52년생이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셔서 체중이 빠지셨습니까? 한 3년 전에요. 예. 갑자기 어지러워갖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고 뭐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 치료 방법을 몰라갖고요. 예. 하다 한한달좀 고생 많이 했어요. 예. 병원에서 입원도 해보고 이랬던 막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거는 끝났는데, 예. 병원 치료는 안 돼갖고 이제 한 년에 다니면서 이제 침도 맞고 약도 좀 먹고 하니까 지금은 좀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한 1년 전부터 이제 또 이제 밤에 있잖아요. 한 2시만 되면 깨갖고 이제 막 꿈도 많이 꾸고 이제 정신이 막 금방 넘어갈 것도 같고 어지럽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과연 몸이 불편하거든요. 밤에 네. 낮에는 멀쩡했다고 좀 깨병문으로. 저녁에가 더 힘드시네요, 그러니까. 예. 낮에는 좀더 낫고. 예. 예. 전에 크게 또 아프거나 병원에서 아, 치료하신 거 있습니까? 다른 거? 거의 아픈 거는 없고요. 갑자기 어지러워하고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어지러워하고 이제 그리고 한달 동안 쉬었어요. 예. 그 병원을 몰라갖고 이제 그 금방 뭐 어지러울 때는 금방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굉장히 네. 어지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뭐 스물대병원도 가보고 뭐 고려대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어요. 네. 그 원인을 몰라갖고 뭐 이제 하다가 나중에 뭐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정신과에서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판정해갖고 안 돼갖고 이제 예.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아버님, 요즘에요. 예. 마음이 괜히 이렇게 불안하고 예, 두렵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시죠? 예, 괜히 이제 불안하고 이렇게 두렵고 겁이 나고 자꾸 뭔가 불안한 건데, 저번 주, 요번 주 이제 계속 공황장애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 그 공황장애라더라고요. 결국은 그쪽. 그러니까 이제 그거 공황장애라는 이제 진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 병명에 이제 얽매이면 안 됩니다. 공황장애란 건말 그대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면 공황장애라 그런 거예요. 병명이란 게.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니까 공황장애인 거고, 공황장애가 왜 나타나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공황장애가 진단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자꾸 두려워지고 안절부절해지고 잠을 못 자고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요즘 이런 아버님 같은 증상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하는 류마티스나 루푸스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런 증상들을 가지신 분들이 70%,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진행되면은 우울증까지도 초기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어지러움증이 일단 시초가 된 건데요. 어지럼증 치료가 끝난 것 같은데, 저 3년 전에 그 했으니까. 예. 그때 어지럼증인데 왔다가 지금 괜찮으신 거죠? 예, 그게 지금 이제 괜찮아요. 연관성이 있어요. 공황증 장애 증상이랑. 왜 그러냐면은 한방에서는 뇌수가 부족하면 일단 어지럽다고 봅니다. 남자가 어지러운 거하고 여자가 어지러운 거하고 좀 다릅니다. 남자가 어지러운 경우는 50, 60대 몸을 많이 부지런히 쓰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요. 몸을 많이 쓰신 분들이에요. 뇌수를. 그래서 꼼꼼하고 열심히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수가 부족되면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어지러움을 주관하는 것은 경추 1번입니다. 우리 몸에 머리 밑을 바로 받치고 있어요. 경추 1번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경추 1번이 이렇게 수평으로 딱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마치 접시가 돌아갈 때 서커스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처럼 머리 전체 통, 머리통을 이렇게 목뼈가 잡아주고 있는 건데 그게 경추 1번이에요. 근데 그 경추 1번이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머리가 기울어지면서 어지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검사를 아무리 해도 어지럼증이 원인이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공황장애라는 증상까지 결국 이렇게 연결되면서 계속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뇌수를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뇌수를 네. 뇌수를 보충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턱관절 균형 치료 FCST요법 네. 경추 1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턱관절을 네. 이용해서 그거를 네. 이용해서 턱관절 균형 장치 치료를 하면은 어지럼증이 원인이 없던 것들이 잘 해결이 됩니다. 제가 치료하는 네. 류마티스 루푸스 환자분들 대부분요. 네. 어지럼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류마티스 루푸스라는 게 경추 1, 2번에 주로 침범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턱관절을 균형에 조절을 해주면 머리의 위치가 수평을 찾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네. 원리예요. 턱관절이 목뼈 1번, 머리를 네. 받치고 있는 목뼈 1번. 목뼈 1번을 수평을 맞춰주니까 기울지 않게 그 네. 위에 받치고 있는 머리가 안 흔들리니까 안 어지러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아주. 그러니까 뇌 네. 속에 뇌수를 채워주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네.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뇌를 똑바르게 받쳐주면은 그러면 저절로 어지럼증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 어지럼증 때문에 여기저기 검사하고 치료하러 다니시는 분들 참 많고요. 제 환자분들 중에도 어지럼증 때문에 오신 분들도 사실 꽤 많습니다, 지금. 근데 턱관절 균형 치료하고 이렇게 뇌수를 보충하는 한약 같이 해주면서 척추 교정, 골반 교정까지 해주면 어지럼증이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도요, 그럼 두 가지 관점으로 한약 복용하는 거, 뇌수, 턱관절 치료, 그거를 해주면은요, 뇌수가 채워지면서 뇌가 불안하던 안정되지 않던 증상이 진정이 됩니다. 뇌수가 차오르면서 몸의 근본 바탕이 좋아지니까 사람이 불안한 게 없어지고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오늘 제가 미니 강의 방송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 같은 경우도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는 안절부절하고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면역력이 좋아지고 턱관절 균형장치 치료하니까 잠을 좀 자면서 쫙 말라가지고 얼굴이 시커멓던 얼굴이 이제 좀 사람 얼굴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직접 뵙진 않았습니다만은 얼굴이 좀 거칠으실 가능성이 높고요. 보셨을 때 지금 너무 말랐죠. 그러니까 살이 자꾸 말라 들어가는 거니까 몸을 지금 잘 보충해주면서 턱관절 치료까지 해줘야 되겠습니다.